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샤베스틸, 예. 세아베스틸이요? 예. 세아베스틸 이거 추천해가지고 수익 200% 가까이 내준 종목인데 매수가 16,800원인데, 예. 얼마요? 중장기로 16,800원. 16,800원. 10%, 예. 비중은요? 10%, 예. 비중은 10%. 그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한 일단은 300, 한 그러면은 사시고 30% 나서 됐는데. 비중을 하나도 안 팔았나요? 아니, 예, 한30% 됐는데, 35% 정도 됐는데, 아, 많이 팔았습니다. 파시고? 예.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저도 이거를 작년도서부터 해서 1,500원서부터 해서 매집을 시켰던 종목이었고요. 방송에서는 13,000원서부터 열심히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1,500원에 샀던 사람들은 220% 정도가 수익이 났고, 13,000원 산 사람들은 170%인가 180% 가까이가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 사실 지금 이슈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여기만 안 깨지면, 25,000원만 안 깨지면, 뭐, 얘는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철강주에 대한 그 악재가 그 탄소에 대한 저탄소 얘기가 나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철강주를 흔들었다가 또 보니까 또 다시,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어차피 조정받으면 또 다시 얘네들은 또 해결책을 또 내놓을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 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라 그러면 조립 사업을 해버리면 됩니다. 조립 사업을 크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무 팔면 되는 거고, 조립 사업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만회를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알아서 자구책을 찾아가지고 현대제철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8만 원, 10만 원도 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세아베스틸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얘도 조정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장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었나요? 예, 중장기로 갈까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중장기로 보신다라 그러면 25,000원까지 밀릴 거 감수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한13%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시고 4만 원, 45,000원, 5만 원 올라갈 때마다 전화 주시거나 분할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